자, 지난 4월에 자, take part in이라고 하면은 이거 어디에 참여하다입니다. 같은 뜻은 participate 인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요기 줄다리기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which was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충청남도 당진에서 열린 이렇게 되겠죠. 당진에서 열린 우리 홀드 하면 개최하다는 뜻이 있죠. 개최된 거니까 여기 PP가 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린 요 페스티벌에 내가 참여를 했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At first, 처음에는 I couldn't believe my eyes. 내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The size of the rope, 로프의 사이즈가 wa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로프가 자 이거 about은 약이고요. 200m만큼 길었다. 자 어순 기억하세요. 200m만큼 길었다. 여기에 meters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뭐만큼 얼마나 다라는 표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살이다. 우리 뭐 5 years old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오는 단위는 복수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오겠죠. 그래서 200m만큼 길었고 또 얼마만큼 자, 두 번째로는 약 1m만큼 어땠어요? 두꺼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컴마 아이즈 나왔네요. 그러면은 뭐뭐 하면서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웨이 하면은 무게가 나가다죠. 그런데 40톤 이상 무게가 나가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가 무게가 그만큼 나가요? 바로 요 주절의 주어인 이시죠. 이 로프죠. 로프. 그 로프가 40톤 이상의 무게가 나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thousands of 하면 수천이죠. 수천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고 나서 pulled 당겼습니다. 그 centipede rope 그 지네죠 이거 centipede 그 지네처럼 생긴 그런 로프를 당겼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even though 자 비록 누가 뭐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팀 모두가 되겠죠. both 하면은 두팀 모두가 그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자 여기에 it was my team that won. 자 요거 중요하고요. 이거 이때 강조죠. 이때 강조는 요것이 바로 이제 it과 that 사이에 나오는 요게 이제 강조의 포인트고 이 that 이하에 나오는 게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과 나머지를 다 합쳤을 때 원래 문장이 나와요. 원래 문장은 My team, 우리 팀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때 강조를 사용하면은 이긴 것은 바로 우리 팀이었다. 이런 식으로 that 이하부터 해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합쳐보면은 원래 문장이 나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Which team wins? 자, 이거 의문사절이죠. 어떤 팀이 이기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이기는지는 is not that important.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거죠. By tradition, 전통에 의해서 participants 이 참가자들은 are divided 이렇게 되겠네요. 참가자들은 여기 지금 이제 오타고요 이거는 여기 D가 빠져 있습니다. are divided 하면 나눠진다. 그런데 뭘로 나눠져요?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바로 타운십. 우리 타운십이라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마을이죠. 마을. 마을에 의해서 두 팀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의해서 두 팀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be divided 하면 나누다의 수동태니까 나눠지다겠죠. 뭐뭐로 나눠지다. into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팀이 수상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게 바로 북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the other가 이제 나머지 하나죠.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왔어요? 수하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남쪽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얘기합니다. 누가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자, 부터 끝까지 나오겠죠. 그 country will be peaceful. 자, 그 시골이 아, 자, 여기서는 나라죠, 나라. The country, 나라가 peaceful, 평화로울 것이라고요. 만약에, 자, the former. former 하면 우리 전자죠, 전자. 전자라고 하면은 방금, 자, 여기에 수상과 수하가 있었는데, 이 수상이 바로 전자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대비되는 게 letter라는 거죠. 후자, 후자. 후자는 뒤에 나온 요 수하가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자의 팀이 이긴다면은 나라가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대시 나왔네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It will have a good harvest. 좋은 수확이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letter. 이 레터를 가면 이제 이게 수하겠죠. 이 수하가 이긴다면은 그러면은 좋은 수확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접속사들도 역시나 두 가지로 이렇게 엔드를 기점으로 병렬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배웠기 때문에요. 누가 뭐 한다는 것을요? 내가 도왔다는 것을요. 근데 help 다음에 동사 오면은 동사 원형 오면요. 뭐 하는 걸 돕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수확을 가져오는 걸 내가 도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서 기뻤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투가 나왔네요. 가주어 진주하고 얘 이렇게 여기부터 가야겠죠. 전통적인 자 문화죠. 한국 문화. In the spirit of, 자, spirit 하면 정신이고, 무엇의 정신이에요? 바로 협동의 정신이 되겠죠. 이 협동 정신에서의 그런 한국,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경험한 것은 아주 원더풀했다, 멋졌다, 이런 거죠. 그리고 most of all 하면 무엇보다도 이건 재미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무엇보다도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이 줄다리기가 너한테 뭘 의미하나요? 했을 때, 자, while preparing, while ing 나오면은 뭐뭐 하는 동안이죠. 우리의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 한다는 걸 알게 됐나요? 줄다리기가, 자, 우리 유니크라고 하면 독특함도 있지만, 고유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고유한. 고유한. 그래서 이 줄다리기가 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아시아 문화에만 이렇게 고유하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한국의 줄다리기는 줄다리기 이거 의식이겠죠.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은 반영을 합니다. 자, 이거 반영하다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have PP. have PP는 뭐뭐 해오다죠. 그랬을 때 기여를 해왔다 이거죠. 어디에 기여를 했는지는 contributor 2가 나오죠. 그랬을 때두 가지. 바로 harmony, 조화, 그리고 unity, 통합. 이거는 지역사회가 되겠죠. Communities.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의 조화와 통합에 기여해왔다. 뭐가요? 이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이요. 자, 그리고 what is important 하면은 중요한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투가 자, 우리 투부정사가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인데 이 앞에 for가 나오게 되면은 얘가 뭐뭐 하는 것이죠. 즉 이거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그리고 더욱이 이하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inherit. 우리 inherit이라고 하면은 물려받다죠. 물려받다.
우리가 물려받고 더욱이 개발하는 것이다. 무엇을요? 우리의 전통적인 줄다리기를요. 뭘 위해서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줄다리기의 전통을 물려받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